트로트가 열풍인 방송가는 드물게 발라드며 락, 여러가지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싱어게인. 요즘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중 40대 여성 가수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밝힌 유미씨가 탑6에 합류하지 못하고 지난 방송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패자 부활전을 통해 어렵게 진출한 유미씨는 행복하다, 아쉽지 않다라는 소감을 밝힌 바 있는데요. 첫 라운드에서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를 열창한 그녀는 귀연 심사위원의 입을 벌리게 만들 만큼 가사 하나하나에 감성을 불어넣으며 호소력 짙게 열창을 했었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성력, 음색, 가창력, 호소력까지 거의 탑급 수준을 보여주며 싱어게인을 통해 얼굴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요렇게 가창력 좋고 아는 사람은 안다는 경력까지 갖춘 유미씨가 왜 싱어게인에 참여했을까 생각해보니 카메라 앞에서 노래하는 기회를 단 한 번이라도 더 갖고 싶었던 그녀의 절박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20년 동안 노래만 알려지고 인기조차 얻지 못한 그녀의 노래에 대한 갈망이 어느 출연자만큼이나 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라운드에선 심수봉님의 비나리를 열창하였는데요. 이 곡에선 특히나 가슴을 후비는 고음의 가창력과 하늘이여라는 가사에 절규하는 그녀의 노래는 개인적으로 거미, 린의 비나리 커버곡보다 훨씬 좋게 느껴졌습니다. 곡 해석력과 섬세함까지 가미된 유미씨의 비나리는 연속 재생하게 되는 중독 속이 있는데요. 중간중간마다 나레이션처럼 가사를 녹여버리며 절규하듯 이끌어내는 가창법이 유미씨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탑6 세미파이널을 결정짓는 무대에선 정미조니님의 개여울이란 곡을 선곡하였는데요. 미녀는 괴로를 불렀던 홍일씨에게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탑6를 향한 마지막 패자 부활전에선 예고된 듯 이무진씨가 진출하게 되었지만 유미씨는 그날 경연에서 단연 최고였습니다. 누구나 범접할 수 없는 레전드 무대였으며 혼신의 힘을 다해 본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창력 하나만큼은 레전드임을 드러내며 본인의 존재감도 확실히 낙인시키며 싱어게인 경연을 잘 마무리한 유미씨. 유미씨가 탈락하며 싱어게인에서 노래하는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싱어게인을 통해 그녀를 알게 된 많은 시청자들도 그녀가 좋은 소속사 만나 많은 앨범 활동으로 찾아뵙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노래에 대한 당신의 뜨거운 열정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